아, 나 너만 보면 그냥 기분 좋아. When I see your smile, feel good. Yeah. 안녕하십니까, 도스브레이커입니다. 갑! 오늘은 치앙마이를 떠나 히피들의 성지인 바이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치앙마이 친구 집에 기생하다 보니 점점 나태해지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혼내줄 겸 미세먼지 수치가 300이 넘는 지옥 같은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라고 하는 지역은 치앙마이 위쪽으로 3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요. 그 3시간을 700개가 넘는 지옥의 거북길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이 빡센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각이 빡센 곳을 혼자 싹 고통받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운이 좋게도 4년지기 치앙마이 친구 중 한 명이 마침 바이로 간다네요. 이런 개꿀이 어딨어. 그것도 자차래요. 그래서 그 녀석 차에 기생해서 같이 바이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히피들의 성지인 바이로 이동해볼까요? 렛츠고! 어우 씨, 땀 모질라게 나네. 자, 지금 저는 4년지기 치앙마이 친구인 켄이라는 녀석을 만나려고 약속 장소인 센탄에 먼저 도착했어요. 참고로 이 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4년 전 치앙마이에서 만난 음악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랑 찔찔거리면서 기타 많이 쳤지. 과연 그 기타만 치던 락치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일단 기다려볼게요. 10분 후. 저기 켄이 녀석이 보이는군요. Hello. Yo, 켄이. How are you? Let's go. 와, 이 새끼 바뀐 게 없네. 역시 히피. Did you eat something? Yeah. And you? No, I didn't eat yet. Before 5 something, eat at gas station. Because now my friend waiting.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다는데? Welcome to Thailand. Welcome to Chiang Mai. But now you are 5 people, right? Yes. Okay. 어우, 이 새끼 왜 이렇게 신났어? 덩달아 신나네요. 와, is this your car? 와, 미쳤다. Hi, Soma. 이 엄청난 대형차를 보는 켄입니다. 미쳤다. So Kenny, no need to eat some pills because so many cops are there. Maybe more than 700, right? More than. Should I eat some pills? It's okay. But I cannot believe your drive skill. Last time I remember when you go to doorstep, almost just walk. 일단 이 녀석 잘 못 믿겠으니까 약을 하나 먹어야겠군요. 어! 아랑이야. 야, 4년 전에 내가 아니야. Do you remember 4 years ago? We are super pro guy. But now I got job, YouTuber. And you have job too, right? Yeah, I have that. So I'm proud of you. So now you have band? Yeah, I have band. Long time already. Same band, right? Levitooth, right? Levitooth. Yeah, Levitooth. Yeah. I'm tooth breaker. Be careful your levy. Thank you. 이렇게 켄이 친구가 왔군요. Now he's work with me, but he passed police exam already. Oh. Next month he go to train to be police. Wow, looks strong. Yes, looks strong. Yeah, strong guy. Arrest! Arrest! 히차이로? No, younger. 아, 영어로? Wow, look, not good. What happened to him? 아, 치 아라이갑? 치 10. 10? 10. 아, 10. 홈 치. 투스컵?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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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이컵? 뚜. 뚜. 자, 어쨌든 이렇게 텐이라는 친구도 만났으니까 이제 꼬추 세 명이서 바이로 달려보겠습니다. 텐, 초이 도이! 텐, 초이 도이! 이동을 안 하네? 자, 지금 계속해서 달리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려고요. 이때 뭘 해야 되냐? 역시 먹어야지.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이 케니,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한 그릇에 50바짜리 음식. 자, 일단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직 700개가 넘는 지옥의 커브길을 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먹으면 좀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토하는 거 아뇨?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멀미야. 저처럼 멀미 죽밥인 분들은 빠이 갈 때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안 그럼 진짜 토한다니까? 그럼 일단 밥부터 먹고 약도 먹어보겠습니다. This is my? 먹어라. Yours? 자, 케니 음식 많이 먹어. 웃긴여요 나? 자, 그리고 제가 시킨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겹살 튀김을 달콤한 소스에 버무린 덮밥이에요. 맛있겠다 이거. 자, 크게 한 스푼 떠서 바로 입. 황냥냥. 지렸다. 게다가 또 계란은 반숙이야. 갓꿀. 황냥냥. 너무 좋아. 아, Delicious. 와, 이거 닭발인데요? Can you eat? Yes, like this, man. 티카올리 아니미나? What? 니. 미나. 하지만 개인적으로 닭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물 맛이나 한번 볼게요. 오, 시큼하네. 뿌려. 저는 그냥 오겹살 튀김이나 더 주문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오겹살 튀김은 사랑이지. 자, 이 마지막 한 점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맛있어! 아, 이 오겹살 튀김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놓고 토하면 아까우니까 멀미약. 혹시나 태국에 오셔서 멀미약 구매하실 때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신다면 약계의 마오를 외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옥의 거북길로 렛츠고! 잠시 후 드디어 지옥의 커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먹은 음식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이런 커브를 700개나 더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 꼭 멀미역 드세요. 전 먹었는데도 좀 울렁거려요. Actually, I make some rock music. You wanna listen? Rock? Yeah. Rock music. I just want you to listen my song yes, and just yes. feedback. Okay, okay.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커브 미쳤습니다. 진짜 멀미약 안 먹었으면 바로 토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멀미약 먹은 게 약 기운이 퍼지는지 슬슬 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자리 앉아서 자면 좀 민폐인데. 깜랑짜 우왕 넣었나? You? 응. No worries. We have coffee. What? No sleep? No sleep. Stay with me all day long. Kazuki. If you sleep, I sleep.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계속해서 지옥의 커브길 달리면서 정신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저 지옥이다, 지옥. 두 시간 후. 괜히 갈게. Thank you. Yeah, thank you. I'll see you. See you. 자, 드디어 빠이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밤이 됐어요. 풀도 없고 여기 어디야. 자, 일단은 제가 오는 동안 급하게 숙소를 하나 예약했는데 거기로 빠르게 가볼게요. 하루에 만 원짜리 가성비 숙소. 자, 일단 사무실 앞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오직 도마뱀만 절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어요. 뭔 소리야 이거 근데. 오씨 뭐야 이거. 미친 벌레 겁나 많아 미친. 자, 드디어 제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 하나를 저 혼자 쓰게 돼요. 참고로 이곳 이름은 팜스테이 바이라는 곳인데요. 이런 건물을 하룻밤 만원에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어컨 그딴 거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보면 밖에서 쉴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마련돼 있고요. 이제 이 안쪽으로 와서 방 퀄리티는 어떤지 한번 방문을 열어볼게요. 와, 나쁘지 않은데? 이 바닥을 비롯한 벽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원에 이 정도면 정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그냥 야외 화장실 그런 느낌인데? 근데 방이 진짜 뭐 없긴 하다. 지금 들어보면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은 여기 선풍기밖에 없다는 거. 땀나서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를 찾기 위한 여행에 요 정도는 돼야 정신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짐도 풀고 조금 쉬다가 이따가 빠이 시내로 저녁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30분 후. 자, 저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빠이의 여행자굴에 한번 와봤어요. 근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미세먼지 수치가 300이 넘으니까 코로 모래가 들어간지 공기가 들어간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여행자로 가득한 화려한 거리랑은 다르게 굉장히 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국도 코로나고 미세먼지도 많다 보니까 누가 빠이 오려고 하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거리가 외국인들로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정녕 내가 알던 히피들의 성지인 빠이란 말인가. 예전 블로그 시절 때 한번 와봤는데 그때랑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곳곳에 문 연 곳이 보이니까 뭘 파는지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점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악세사리를 팔고 있네요. 뭐 이런 부두교적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이는 히피옷까지 안 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귀걸이도 4년 전 제가 빠이에서 산 겁니다. 이걸 아직까지 끼고 있어. 그리고 이런 술집도 열긴 열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런 데서 라이브 공연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빠이 여행자 거리를 둘러봤는데 솔직히 뭐가 없어. 하물며 예전 외국인들한테 엄마라고 불리던 햄버거집 아줌마도 없어요. 여기 오면 그거 꼭 먹고 싶었는데 제 생각보다 빠이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먹을 곳 좀 찾아볼게요. 지금 이쪽을 보니까 뭔가 문연 곳이 많아 보여요. 여기에 뭔가 먹을 거를 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발견. 중국 교자. 자, 일단 교자를 50바트, 한국돈 2,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주문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바나나 로띠도 팔고 있네요. 치즈가 들어간 건 40바트, 한국돈 1,600원. 이것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만두와 로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바로 찰지게 먹어볼게요. 제일 먼저 바삭하게 튀겨진 만두부터. 어우, 잘 튀겨졌네. 잘 맛있다. 만두피가 굉장히 얇은데 속이 고기로 꽉 차 있어서 씹었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해산돼 이 정도면. 이번에 소스 찍어서 바로 한 입. 잘 맛있어. 진짜 태어나서 먹은 군만두 베스트 3 안에 들어요. 빠이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자, 다음은 달달한 바나나 치즈 로띠. 이것도 미쳤다. 바삭하게 구워진 로띠랑 그 안에 촉촉한 바나나, 그리고 살짝의 느끼함을 주는 치즈까지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짠맛의 만두 먹고 단맛의 로띠를 먹으니까 입안에서 단짠단짠한 맛이 춤추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살찌면 안 되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네, 일단 이렇게 리뷰하다가는 이 빠이의 미세먼지 제가 다 먹게 생겼으니까 멘트는 자제하고 최대한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두 개 합쳐서. 이건 좀 아니네. 자, 오늘 이렇게 저를 찾고자 치앙마이서부터 빠이까지 와봤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히피 플레이스랑은 많이 달라져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9시밖에 안 됐는데 다 문 닫았어. 그래도 온 김에 정신교육 제대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일은 무에타이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 갑! 아, 무에타이는 아스키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힘들게 빠이까지 왔으니까 첫날은 고품격스럽게 카페일. 오이토 한 잔에 100바트, 한국돈 3,600원. 작군? 아, 지렸다. 문득 예전에 빨렸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사람이 많았어도 노는데 안 껴주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예 사람 자체가 없네. 어찌됐든 빠이가 외로운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이토 나 먹어야지.